편제가 12운성으로 본다면 12운성은 포태법이에요. 그렇죠? 12운성 포태로 본 병신은 병을 낳아요. 그렇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플 때 병이지만은 이 병은 12신살에 가면은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신 일주가 신강하잖아요. 그러면 역마의 병지 사생지에 놓여 있죠. 신금 인신사의 사생지죠. 대단히 바빠요. 돈 버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자 인신사에 이렇게 인신사에 사생의 역마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국가별로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중국,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북미, 캐나다, 미국, 사화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해수는 일본, 동남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의 사생의 역마의 병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미, 즉 캐나다나 미국과 관련해서 대단히 하여튼 재적 성취를 이루기 쉬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당사주의 12성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2성을 들어가 보니까 신금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신금 이 신금은 12성에서 얘기하기를 신고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은 그렇죠 외롭다고 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고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별자리에 대한 이 외로운 기운을 가지고선 일지 지지 12개는 자수부터 해수까지 예를 들어서 자수가 우리가 자귀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을 인권 이렇게 하고 축을 축액성 유를 유인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신을 일지에 놓기 때문에 고하다는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형은 밝고 활발해 보일지라도 돌아서면 어떻다고요? 본성이 고독하고 편향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감명을 떡하는데 같은 병화인데도 신금을 놓은 병화예요. 병인, 병신, 병진, 병술, 병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병화 자체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물속에 퐁당 빠진 병자 빼놓고는 그럴 때 이렇게 병인, 병신 중에서도 이렇게 바빠야 될 사람들이 한편으로선 이 고에 놓여있기 때문에 요 병인은 인권을 났어요. 권위적이에요. 병신은 코를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겉모습은 다들 환하고 밝은 것 같은데도 고독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 병진은 간을 났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살 간자 있죠. 머리 좋은 책략가들. 그래서 이 병진을 놓잖아요. 대단해요. 아주 머리 이게 쉽게 말해서 머리 굴리는 것이. 병술을 놓게 되면 술예를 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술예 아, 그 다음에 천문을 낳기 때문에 아주 오지랖이 넓어. 이런 사람들은 식신의 천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병신을 놓게 되면 외양은 밝아도 돌아서면은 고독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절대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천고를 낳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명을 할 때 일찍 딱 보니까 신금이 들어와 있어. 아 그러면 겉은 환해도 돌아서면 외롭고 아, 혼자 있기를 꺼리는 사람이구나. 알수 팔자가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인을 낳았어. 그러면 큰 나무 위에 태양을 달아놓은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걱정이 없어.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이 신금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 돌아서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스스로 고독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천고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배웠어요. 이제 공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병신의 공망은 바로 병화니까, 목화니까 무조건 왼쪽. 그렇죠? 병화와 경금, 신금은 무조건 오른쪽. 금수도 오른쪽인데 수는 개수를 중심으로 오른쪽. 병화, 목화, 목은 무조건 간목을 중심으로 왼쪽. 그래서 병화와 병화됐던 금하고 화는 무조건 삼합의, 그쵸? 왼쪽,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신이니까 신자진이에요, 그쵸? 병화니까 신자진의 왼쪽은 진이죠, 그쵸? 신자진의, 요게 지금 기준이잖아. 네, 오른쪽은 자고, 왼쪽은 진이죠, 그쵸?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지의 두 개 세트가 진사가 공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자오가 있으면은 여기가 진이고 사고 여기가 술해예요. 요렇게 우리는 이렇게 술의 진사를 라망, 천라지망 이러죠. 이게 가장 상위 신살이에요. 살이라고. 대단히 흉한 살이에요. 그런데 이 공망이 진사가 됐든 수레가 됐든, 공망은 뭐냐면, 공망은 내가 현재는 여기 있지만 그 반대를 보는 것, 반대가 일어나는 게 공망이야. 내가 세차를 냈어. 근데 비가 와. 내가 약국에 약을 사러 갔더니 그날이 당번제 노는 날이야. 뭐 이것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사가 공망인 사람은 어디를 본다? 술해의 하늘을 봐요. 술해는 이 양문으로 가는 첫 입구잖아요. 술해다 진사가 공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영험한 그런 기운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신일주들은 지지의 신구에 고를 낳고 그러면서 한편 재를 봐서 빠르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요? 진사 공망을 나서 허망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간이 신강하고 봐야 돼. 그래서 병신일주들은 신강하면은 재적 성적 부자가 많아요. 근데 신약하면은 일득 삼실에 유시무종이더라. 왜? 진사 공망이기 때문에 명리는 추구하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 우리 그래요. 그래서 대업을 그르치기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의 형상을 공부를 했으니까 자의 형상 중에 이제 삼명통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책이. 이 삼명통해라고 하는 책은, 삼명통해는 유고 만민영 선생이 지었어요. 이 만민영 선생이 지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병화하고 천간과 지지의 일간과 일지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병화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금은 명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실까요? 대도시는 아주 분잡한 곳이에요. 태양은 밝은 곳이고, 그러니까 밝은 태양이 분잡한 대도시에 비춘 형상이라 외관은 밝고 화려하고 움직임이 빨라서 대단히 하여튼 외로움을 모를 것 같은데도 한편 속으로 싹 들어가 봤더니 아, 떨어지면 어떨, 돌아서면 어떨까요? 대단히 고독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짜 고독한 사람은 겉으로도 화나질 않아. 외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겉은 막 화난데 돌아서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병신일주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신일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태양의 그 다음에 대도시를 낳기 때문에 병신일주들은 아주 남 앞에서 뽐내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멋깔스럽고